샬롬꼬치 TV의 북클럽입니다. 샬롬꼬치 TV가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길게 같이 읽어보는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특히 제가 유명하신 분, 저자를 초대했습니다. EBS 김민태 PD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잘 계시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책을, 특히 글을 썼을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가 마법에 걸리는지 설명드렸거든요. 자, 그 책은, 자, 여러분, 일단 오늘 한 줄 써봅시다. 자, 여러분, 책 구입하셨죠? 같이 페이지 펼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 일단, 이 단어가 주는 또 메시지가 있죠. 네. 어떤 메시지죠? 저는 이제 어떤 쓰기의 힘, 매력에 대해서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쓴다는 게 쓰면 쓰기가 이끌어가는 힘, 그 운명이 있거든요. 네. 되게 이거 운명. 이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 쉽지 않은데 네. 일단 내가 써놓으면 이 아이가 이 문장이 나를 다음 문장을 쓰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 아이가 네.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그게 네. 왜냐면 내 생각이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보잖아요. 네. 좀 잘 쓰고 싶은,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렇죠. 욕구가 또 생겨요. 맞아요. 또 수정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뇌가 좀 자극을 받다 보면 좀 뭘 덧붙여 첨삭의 과정을 거쳐서 나도 모르게 좀 속된 말로 좀 말려 들어가는. 아, 그 한 줄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뭔가 한 줄 써놓는다는 게 그렇게 힘이 세요. 제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이란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너무 겁내지 마. 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생각했던 거 그냥 뱉어봐. 뱉어봐. 그럼 이제 그 뱉은 게 이제 지금 우리 피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책을 쓸 때는 항상 내가 써보고 내가 독자 입장에서 읽어보는 거예요. 지식 제로 상태에서 그 글만 읽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하는 말이 내가 알아듣기 쉬운 말인지. 왜? 우리가 그랬을 때는 머릿속에 있는 뚝뚝뚝 떨어진 단어를 그냥 툭툭툭 빼서 일단은 만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쓰는 사람이 쓰는 내용과 읽는 사람이 하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오류가 생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거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이죠. 글쓰기라는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피디님께서 에듀파파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예쁜 딸이 있습니다. 몇 살이죠?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 초2. 네. 초2 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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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등학교 2학년 딸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미태 피디님은 요즘 말하는 딸바보. 딸바보죠. 네. 딸바보. 그렇습니다. 네. 딸바보가 아이가 하나에서 딸바보가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자꾸 아이에 관련된 글을 쓰다 보니까 애정이 더 점점점 커졌죠. 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왜요? 요즘 시 중에서도 왜 요즘이 알죠? 유명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자꾸 아이를 들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장점 리스트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의 장점을 써볼 때마다 아이의 사랑하는 건 굉장히 늘고 네. 또 아이도 자기에 관련돼서 글을 쓰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아이 엄청 좋아하죠, 아빠?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히 말씀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피디님 오실 때 육아 일기 좀 가져오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어떤 건가요? 가져오셨나요? 네. 이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책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게 재본하신 거예요? 재본한 거죠.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아, 피디님 이게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내 아이를 읽는 시간 이러고 피디님하고 이제 사모님 이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네. 그럼 이거 몇 권 주문하셨어요? 몇 권 만드셨어요? 두 권이요. 두 권? 더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좀 나눠주지. 이거는 이제 목적이 제가 육아 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손으로 쓰지는 않고요. 네. 손글씨는 아니고 이제 네. 워드로. 아, 그럼요. 예. 현재 지금 통상의 어떤 글씨 크기로 한 200페이지 정도가 네. 돼요. 네, 네. 그 아이가 이제 만 7세가 됐을 때 네.
기념하려고. 아, 만 7세? 네. 네. 그거를 이제 재본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그 책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요새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이트가 있고, 네. 그렇죠? 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네. 이 디자인 같은 거는요, 거기 있는 그냥. 보통 템플릿이라고 하는, 네. 거기서 이제 그냥 제안을 해주면 거기서 고르면 무료고, 네. 제가 만약에 욕심을 더 내고 싶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 보시면 여기 책에 날개가 없어요. 네. 날개 있는 거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부분 유료예요. 그건 옵션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심플하게 네, 비용이 들지 않는 형태로서 네. 너무 좋다. 네. 그럼 이게 7년 기록이에요? 7년 기록이죠. 7년. 자, 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제목은 내 아이를 읽는 시간이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때가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순간들. 네. 그렇죠. 네. 그때가 아니면. 네. 우리 아이가 뒤집었어. 아, 저 지금도 막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렇죠. 네. 막 눈물 나잖아요. 네, 눈물 나요. 근데 그때 언제 했는지 기록 안 하면 잊어버리죠. 뭐 그냥 보통 아이들에 되는 거지. 스페셜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제너럴로 되는 거죠. 아이가 언제 자전거 탔는지 그렇지. 기억 못 해요. 기억 못 하죠. 그 감격의 순간. 그리고 막 얘들 막 이렇게 왜 기저귀 찬 상태에서 다리 벌리고 이렇게 걸을 때 우리가 막 애가 넘어지니까 막 가슴 졸이면서 그 발 뛰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또 아이가 넘어져서 막 엄마 속상해서 울었을 때. 이런 것들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슴 막, 하나만 한번 골라서 하나만 읽어줘 보세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저기 한번 볼게요. 네.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구절 한번 얘기해 줘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저 아내가 쓴 것도 넣었거든요. 아, 네. 공저예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쓴 것도 넣었어요. 아, 네. 2013년 12월 18일. 네. 13년. 이거, 네. 네, 아이가 몇 살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그러니까 만 2세, 만 3세. 아, 네. 때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쓰신 건데. 네. 퇴근길에 친정 엄마한테 출발한다고 전화 드렸더니 지호가 울면서 엄마 울지 않고 잘 기다릴게요 빨리 와요라고 말해서 마음이 무척 짠했어요. 그래도 막상 가보면 사촌 언니들하고 잘 놀고 있더라고요. 요즘 명작도 많이 읽어주는데 재밌답니다. 와이프가 쓴 거예요. 아, 와이프. 와이프가 네, 선생님한테 네. 알림장에다 쓴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펼쳐봐도 그 느낌이 그냥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쓴 거를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뭐 짧게 쓸 때는 한 줄 쓸 때 네, 있고 네. 길게 쓸 때는 한 일곱 여덟 줄 썼는데 짧게 쓴 거 보면 네. 2014년 9월 30 지호와의 전화 통화 아빠 네. 언제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음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네. 너무 정확해 놀란 네. 거를 좀 쓴 거고 그렇죠. 길게 쓴 게 네. 며칠 전에 있는데 네. 2014년 9월 26일 지호 그네 혼자 타서 흔든다 네. 작은 성공 경험의 누적이다 오늘은 꽈배기를 만들어 타더니 풀면서 좋아한다 아. 어려운 건 의뢰 못하는데 도와줘 한다 아. 하지만 격려해주면 웬만한 과제는 수행해낸다 난 옆에서 줄넘기를 했다 일석이조 말끝마다 왜 여전하다 매주 금요일은 애착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다 야.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지호의 나에 대한 호감 최고로 높아진다. 게임 같은 놀이를 하면서 대박이라는 말을 남발했다. 네. 누구한테 배웠을까 안 쓰기로 약속했다. 본명 표창했다. 네. 자, 이건 전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읽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들 이게 한 큐가 되잖아요. 네. 펼쳤을 때 그날의 그 생생했던 게 다 영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전에 우리 아이 두 살 때, 세 살 때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증폭되겠죠. 네. 아, 육아일기 너무 멋있는데요. 네. 책에도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육아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5페이지. 여러분들이 육아일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잘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이 제가 뭐가 좋았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이란 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일기를 썼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를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더니 육아일기 그때 쓰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들 참 이 타이틀도 너무 좋아.
이런 걸 보면 우리 피디님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제가 제목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섹시해. 제목이 섹시하단 말 표현 씁니다. 제목에다가 너무 정말 감성적이에요. 자, 1번 육아에게 가장 큰 가치는 글을 쓰면서 아이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지는 데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 한때는 아이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정말이지 경이로운 존재다. 세 번째, 살면서 무심하게 지나치는 아름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기록은 순간의 감동을 영원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자, 85페이지에 이렇게 쓰였어요. 나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쭉 육아일기를 써오고 있다.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이 기록은 온 10년이 되어 간다. 지나고 보니 대기록이 되었지만 시작은 미비했다. 자, 어찌 보면 정말 종단 연구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종단. 그리고 방송을 우리가 10년 했다고 하면 정말 굉장한 거 아닌가요? 네. 전문가죠. 그렇죠? 네. 자, 시작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쓰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네. 아마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육아를 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기록은 할 거예요, 누구나. 예를 들면 뭐 감기약을 받아와도 뭐 5ml 주시고요.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뭐라도 네.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 요새 이제 보통 앱으로 많이 쓰는데 아주 산만한 메모를 쓰죠. 뭐 여기저기 금요일 3시까지 도곡동 어디로 가죠.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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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그러다가 한 처음에 한 두 달 필요한 것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는 그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애정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임신 기간 중에는 매우 덤덤했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막 기록할 어떤 동기 네. 전혀 없었고 네. 태어나서도 네. 출생 순간부터 그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남자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태어난 순간도 전 열심히 촬영을 했지. 아무 그냥 그렇게 아주 울컥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30대랑 네. 4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30대는 또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 또 피디님은 지금 40대시죠? 네, 40대. 그렇죠? 중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10년의 이 세대가 완전하게 달라서 요즘은 보통 남자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그렇죠? 많이 그렇잖아요. 더 관심도가 훨씬 더 강렬해진 것 같은데 사실 40대, 그리고 50대 넘어서서는 애기 낳았어 이렇게 듣는 분도 많았잖아요. 이것도 정말 되게 앞서가시는 거거든요. 육아에게 쓰시는 것도. 자, 그래서 일단은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이에 대한 관심, 네. 아이에 대한 세세한 관찰, 네. 그런 다음에 나랑 같이 이 소통의 기쁨들 네. 네. 굉장히 많이 느끼시죠? 네. 행복지수가 아마 엄청 올라갈걸요? 네. 그렇게 어떤 이걸 쓰고 있는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꽤 있고요. 네. 근데 초기는 그렇진 않았어요. 초기는 아주 실용적인 정보의 기록. 뭐 이 제품은 얼마고 뭐 젖병을 하루에 몇 번 씻고 이런 걸 좀 적다가 가계부 쓰듯이. 네. 그렇죠. 그냥 네. 왜 와이프가 나갔을 때 저한테 해준 말 해야 될 걸 그냥 기록하는 정도가 막 하다 아주 네. 어수선한 메모예요. 네, 네, 네. 이걸 하다가 제가 쓰게 된 계기는 깐나하게 때 아기들이 많이 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우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자고. 이걸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책을 좀 찾아봤어요. 아, 얘 왜 우는지? 아기는 왜 울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아, 네네. 하다가 네네. 발견한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은 모르겠는데, 미국의 소아과 의사인데, 하비 네. 카프 박사라고. 네. 그 사람이, 아기가 우는 이유와 진정시키는 방법을 쓴 책이 있어요. 아, 네. 그걸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네네. 그 사람이 이제 백색소음을 주장을 해요. 자궁에 있는 비슷한 기분 좋은 소리를 소리? 들려주면 진정된다. 네. 그거대로 해보기도 하면서 네. 그걸 좀 요약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사실상 최초의 어떤 육아얘기 사실상. 아, 네. 그걸 좀 정리하다가 한 두 달 정도 있을 때 생후 두 달 정도 되니까 웃더라고요, 애가. 아이가? 네. 아. 그게 좀 신기해서 적었어요. 생후
그럼 이제 아빠가 60... 노력을 해서 네. 웃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발달로 봤죠. 저는 아, 발달 단계로. 그래도 네, 좀 네. 어떤 육아에 대한 다큐를 좀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어 정말로 책처럼 이쯤 되니까 웃네. 제가 아마 여기다 썼을 거예요. 웃음의 출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좀 약간 네. 정보를 넘는 수준의 제 의견이 넣은 게 이제 등장한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만 두 달 무렵에 아 이걸 좀 조금 체계적으로 날짜별로 네. 써야겠다 그렇게 아, 생각했어요. 아, 네네. 그, 우리 피디님, 혹시 아빠들 중에서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육아일기를 쓰고 싶어하는 아빠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팁 좀 줘보세요. 첫 번째 1, 2, 3으로 팁을 주세요. 어떻게 시작하라는지 어떻게 진행하라는지 한번 알려줘보세요. 이게 처음에 어떤 그 필요성을 강하게 못 느낄 때는 외적 동기가 큰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어떻게 해요? 어떤 쓰임새, 효용.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어떤 이런 책의 형태로 네. 재본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로 중2병은 끝났다. 중2병 끝났다. 중2병 대응은 이걸로 끝냈다. 아. 이거 되게 크죠? 아. 그렇듯 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김태원 씨가 마약을 끊은 계기가 아버지의 일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봤대요. 성인이 돼서. 펑펑 울고 이제 완전 끊었는데. 그, 나의 부모가. 어떤 김태원 씨? 가수? 부활? 네네. 네네네. 그 본인의 어떤 일기에 글을 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물론 지금 알아요. 아빠가 이걸 했다는 것을. 근데 나중에 보겠죠. 네. 뭐, 결혼해서 볼 수도 있고, 네네. 이제 볼 텐데. 네. 물론 뿌듯해요, 제가. 네.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신입 아빠들도 네. 내가 이제 지금 글을 쓰는 게 우리 아이한테 나중에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외적 동기, 마인드 세팅을 하고 하면 네, 더 쉽죠.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가 남는다. 그렇죠. 나중 먼 훗날 우리 아이, 우리 딸,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남긴다는 기분 네. 가지면 좋겠다. 네. 첫 번째 그걸 제안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날짜를 꼭 쓴다. 그렇지. 네. 그렇지. 날짜를 쓰는데, 별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네. 쓴다. 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중간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아내하고 이제 뭐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네. 오늘 뭐 아이 잘 있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흘러가는 어떤 문자들이잖아요. 그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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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아내랑 이런 대화를 했다. 네. 날짜 쓰기. 그것도 기록이죠. 그게 일기거든요. 오늘 아이가 열이 났어. 네. 내가 너무 당황했잖아. 네. 이런 것들도 네. 글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날짜를 쓴다. 날짜를 쓴다. 네. 꼭 날짜를 쓴다. 네. 그렇죠.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하고 날짜를 네. 쓴다. 네. 그러니까 너무 멋부릴 필요도 없고 네.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차후에 네. 판단하자고요. 네. 네. 그냥 써본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수정하지 않는다. 담백하게. 이거를 어떤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면 마치 내 에세이 쓰듯이 네. 좀 힘들어요. 멋부리거나.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네. 네. 자꾸 네. 꺼려져요. 숙제가 네.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일관된 어조가 아니어도 돼요. 네. 뭐 했다, 했음, 좋았음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냥 충실히 내가 기록만 하면 네. 충분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필이 받았을 때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역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역량이 쓰다가 생기죠. 보면, 네. 쓰다가 보면, 그래서 어떤 주제를 쓰겠다,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또 몸이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이. 그래서 네. 여러분이, 뭐, 누가 사실은 뭐, 보려고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일단 비공개로 하셔도 되고요. 네. 파일을 쓰시면 쭉 날짜 쓰는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주제별로 쓰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은 나는 우리 아이의 성장에 대해 써보겠다. 화요일은 우리 아이의 대화에 대해 써보겠다라고 카테고리를 약간 정해도 좀 쉽습니다. 네. 글을 쓰는 것들이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김민태 PD님께서 우리 일단 오늘 한 줄 써봅시다. 내용 중에서 특히 육아일기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글쓰기 매뉴얼
글쓰기 매뉴얼 얘기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좀 즐거워서. 긴장이 좀 풀리시나요? 아, 네, 편합니다. 아, 편합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자, 샤론고TV의 북클러 오늘 예, 김민대 PD님의 일단 오늘 한 줄 써봅시다 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